promise you that with time this moment will pass. The day we see each other again, I'd give up everything and stand right by your side. We'll walk this path the rest of our lives. This is fate we both know. There's no way you can deny. Can't believe this is such a beautiful day, but you're not here.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했어. 내한테서 이런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은 성공했어. 나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게 관상도 가르치고 풍수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지만 그때 18살이야. 박 대통령한테 새마을운동 건의하고 방통대 방송고등학교 방송 퇴학을 내가 건의해서 그 실현할 때가 20살 때야. 내가 지금 국민들한테 이런 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이 깨닫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희망 없어. 중산층 몰락이 문제가 아니고 서민층 몰락이 문제가 아니고 전부 빈민층으로 둔갑하고 나라 인구는 점점 없어져 버려. 1년에 40조 정도의 출산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고 앉아있는데 30년 전에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 예산 안 써도 되잖아. 이 돈이 산모들한테 돌아가나? 출산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은